오늘 우리 교회 전체 설교 주제가 유치부부터 정직입니다. 지난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했기 때문에 오늘도 정직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 9월달에는 인도에 가서 학교 짓는 것을 완전 노가다 사역합니다. 뉴욕에서 아주 프로페셔널 목수들 장로님들이 두 분이 오시고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어느 장로님이 또 자기도 기꺼이 동참하겠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은 아주 프로페셔널 목수 또 두 분이 가시고 그래서 한국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한 10명 정도 지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도에 있는 현지인들 이렇게 해서 같이 함께 학교를 건축합니다. 학교는 다 지어놨는데 학교 안에 들어가는 이런 의자, 책상, 걸상, 침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그걸 견적을 내보니까는 3억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가구값이.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짓겠다. 그랬더니 뉴욕팀도 쾌히 오케이. 그리고 한국에 있는 멤버 프로페셔널들도 같이 가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시간이 되면은 같이 함께 추석 다음 주일날 일주일 동안 들어가서 억수로 노가다 하고 학교를 완전히 완성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나오려고 그래요. 미국의 헤비타투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하시는 그런 일처럼 목사님이 정말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 나라가 한꺼번에 딱 모여서 우리 프로젝트를 딱 완성하고 헤어지고 학교를 짓는 것만이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기 원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여자도 괜찮습니다. 가서 애들하고 같이 함께 프로그램도 진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9월달, 10월달에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정글에 들어가서 목회자 수련회 합니다. 목사님을 이렇게 따로 모집하지 않고 목사님 저 쫓아가도 돼요? 그러면 무조건 비행기 값만 가지고 쫓아오면 목사님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호텔비는 다 낼 테니까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 들어가서 성경학교하고 목사님은 따로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들 교육하고 목회자 훈련만 시킵니다. 11월 달에는 남수단 우리가 보낸 앰뷸런스가 11월 달에 도착해요. 그래서 남수단 난민촌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사역하고 12월 달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센인들 나환자들 그들과 같이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를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함께 비전을 공유하면서 같이 함께 시간 되는 사람들은 목사님 사역에 언제든지 그냥 쫓아오면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계속 해외 나가 있기 때문에 청년부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지만은 오늘 여러분들 정직이라는 두 번째 단어입니다. 자, 목사님 보세요. 정직한 영의 반대는 뭘까? 부정직한 영. 그렇죠? 근데 성경은 부정직한 영이라고 써 있지 않아요. 성경은 미혹의 영이라고 써 있어요. 거짓의 영. 그러면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인데 정직한 영이 있고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죄악의 영. 여러분 대한민국 마약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부 수련회 갈 때 저는 같이 가서 금요일 날 하루 같이 지내고 저는 그 밑에 소년원에 가서 18세 이하의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을 위해서 특강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중고등학생 마약 환자가 장난이 아니야. 페닐? 펜? 에? 아. 그 약이 마약보다 40배가 세요. 가격은 싸고 그거를 중국에서 만들었어요. 의학적으로 최고의 고통을 당하는 마지막 암 환자들 그들을 위해서 만든 약인데 최고의 여러분 진통제죠. 그런데 그것이 일반인들이 거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 약이 미국에서 대거 수출이 돼버렸어요. 의약품으로. 그래서 펜실베니아의 주에 가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맞아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시체 같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미국이 지금 아주 심각할 정도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청년 예배이기 때문에 내가 리얼하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거짓의 영이 들어가면 그래요. 사람이 죽든 말든 나는 돈만 벌면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무조건 길거리에서 음료수도 안 하자고 그거 마시면은 그냥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안 마시면 안 돼. 특히 이번에 태국에서 그 사건이 너무나 크게 벌어진 거예요. 태국은 마약을 합법화시켜 버렸어요. 아무래서나 막 재배해. 그래서 목사님이 태국 갔을 때도 보니까 저게 목사님이 양귀비예요. 꽃이 빨갛게 피는데 그거를 재배하는 게 농사 짓는 것보다 100배 난 거야. 훨씬 더 돈 많이 버니까. 누가 죽어도 상관없다 그 얘기예요. 나만 돈 벌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영이 정직하지 못해서 그래요. 정직은, 청년 여러분, 정직은 그냥 죄 안 짓고 남 해롭게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이 정도의 정직을 이야기하면은 이건 세상 윤리예요.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정직한 사람은 많아. 네, 목사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인 진정한 정직이 뭐냐 그 얘기예요. 지난주일날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어디서 정직하라? 다 나왔잖아. 길싸움에서 정직하라. 여러분은 수없이 많은 길을 선택해야 돼. 배우자 선택해야 돼요. 전공 선택해야 돼. 미래 선택해야 돼. 다 길이에요. 그 길싸움에서 정직하지 못한 길로 들었으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빠른 것 같고 스피드가 있고 굉장히 속도가 나는 것 같으나 어느 정도 가면 여러분의 길은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길 선택할 때 정직해라. 지름길, 빠른 길, 편안한 길, 돈 버는 길, 출세하는 길. 천만의 이야기예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설령 빠른 것 같으나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내 발목을 딱 붙잡아버린 거예요. 두 번째, 어디서 정직하라? 예. 진리 싸움에서. 이것이 맞냐, 틀리냐에서 여러분 정직해야 돼.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뭐, 꼭 주일날 교회 가라는 법이 있냐? 진리를 뒤틀어버리면 미혹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 그것이 내 마음속에 딱 박혀버리면 사람이 타협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 안 가지는 않는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이거는 내가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을 요즘 여러분 얼마나 심각해? 동성연애 다 괜찮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이번에 그거를 무조건 법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주례할 때 동성이 와도라도 주례를 해줘야 돼. 안 해주면 인권 침해야. 여자끼리 와도 여러분 해줘야 돼. 이번에 여러분 뉴스에서 봤죠? 파리올림픽에 파리올림픽 개막식 하는 것부터 봤어요? 동성애들이 나와가지고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세계 축제에 여러분 메인 메시지가 돼버렸어요. 그뿐입니까? 젠더, 남자가 여자가 돼버린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돼가지고 이번에 권투 선수로 나왔어. 상대 여자, 여기가 여러분 부셔져 버렸어. 그 여자는 진짜 여자야. 이 사람은 남자인데 여자가 여자로 법적으로 등록을 해서 여자 선수로 권투 선수로 나왔어. 이 여자는요 박살난 거지. 박살난 거예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어디까지 여자가 어디까지가 남자냐라고 얘기할 때 그건 여러분 변동시키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합법화시키겠다 대한민국 땅에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비참한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들아, 절대 동성연애는 안 돼. 그런데 동성연애자가 많아. 정말 오래간만에 뉴욕에서 유학했던 제자가 왔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 오늘 예배드리러 누나도 미국에서 같이 함께 유학하면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동생도 같이 함께 남동생도 우리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목회자 아들로서 잘 알죠?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훤히 알죠. 미국 대학의 여러분 교수 중에 동성연애자들이 수두룩해, 수두룩해. 특히 미국의 그 유명한 파슨, FIT, 미술 대학으로는 세계에서 여러분 손꼽히는 대학들이에요. 거기 다니는 우리 교회 여자 청년회가 목사님 정말 학교 못 다니겠어요. 왜? 그랬더니 미술 시간에 레슨하는데 교수가 와가지고 여자 교수가 와가지고 옆에서 지도해 주면서 자기를 계속 만진대. 자기를 계속 쓰다듬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교수들이 교육계가 우리는 여러분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 그거를 세상의 법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써있냐? 시작. 자신 있게 얘기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써있냐? 거기다 여러분 틀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여러분 변형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미국에 있었다면 목사님은 만약에 여러분 동성연애자가 와가지고 결혼주례 해달랬는데 안 해주면은 이 사람들이 고소해버려요. 그러면 나는 꼼짝없이 여러분 교도소 가는 거야. 인권 침해자로. 그래서 나도 그거를 빠져나갈 수 있는 완벽한 법을 만들었지.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우리 목사님이 주례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는 목사님이 결정하지 않고 우리 장로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딱 법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누가 결혼식 해달라 그러면 정말 우리 장로님들은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온전한 남자고 여자냐, 그리고 크리스찬이냐,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이냐, 우리 목사님이 주례해도 괜찮냐. 진리싸움. 젊은이 여러분, 제일 머리 잘 굴리는 게 여러분 나이야 지금. 바삭하니 여러분 머리가 굴리면서 비진리 사이를 꿰뚫고 가서 빠른 성공을 원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세 번째, 뭐라고요? 생명. 이것이 사는 길이냐 죽는 길이냐 궁극적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지난주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은 진짜 정직은 어디서 또 나타나야 되나?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정직은 정직한 영이 매일 새롭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저런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말하는 정직, 그거를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면 진짜 한심한 목사야. 우리는 그 정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정직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는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 이게 정직해야 돼요. 정직한 기도. 시작. 정직한 기도 올려주세요. 시작. 정직한 기도.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아니 기도가 정직하지 못한 게 있어? 목사님이 볼 때는 정직하지 못한 기도 많이 해. 그게 여러분 얼마나 엄청나게 문제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기도를 쫙 하는데 아,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기도는 열심에 달린 게 아니고, 기도는 시간에 양하고 달린 게 아니고, 기도는 열정에 달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통한 이 시편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부정직한 자가 여러분 10시간 철회하면 뭐 하겠고, 부정직하고 여러분 더러운 자가 금식으로 기도하면 뭐 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제일 먼저 뭘 알아? 회개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회개. 회개 기도가 없이 내 목적을 달성하고 내 계획을 달성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래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준다 그럴까? 천만의 얘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은 다 이루어진다. 거기엔 지금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기도 중에 제일 정직한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은 회개의 기도예요. 정직하길 원하는 기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근데 회개 기도는 잘 안 해요. 회개 기도는 잘 안 해. 왜 안 할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내가 죄를 진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 번째, 존심상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막 얘기한다는 게 누가 듣는 사람도 없지만 존심상해. 내가 뭘 그렇게 죄를 많이 졌다고. 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다 청년이잖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다 책임지는 거잖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에서 굉장히 세리어스하게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세요. 그 영이 뭐예요? 성령. 그 영이 뭐예요? 성령이야. 성령이 들어오면 사람이 정직해져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올바른 해답을 계속 여러분 이야기해요. 내 안에서 올바른 해답을 계속 나에게 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푸시가 안 되는 사람, 그거를 성경에서는 양심이 마비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됐어. 자, 성령이 거기서 끝까지 그렇게 안 해요. 성령은 거기서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성령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상당한 기회를 줘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바울과 사울과 다윗 왕 두 사람이 죄를 졌는데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사울은 여러분 정직하지 못해. 자꾸 변명해. 아, 사무엘이 다 알고 있구나. 그러면 정직하게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얘기할 때는 이거 다 들통났구나. 그러면 회개하면 돼요. 다윗도 자기의 지난주 얘기처럼 자기의 참모 우리아를 죽여버렸어. 그랬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왜 그런 짓 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 안에 다윗은 정직한 영이 있어. 그때 다윗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 정직한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해답은 이런 거죠. 왜 나는 정직하지 못할까? 왜 나는 정직하지 못할까? 간단합니다. 내 안에 정직의 영이 없어서 그래요. 정직의 영이 없어서. 자꾸 변명의 영. 뒤집어 엎어버리는 영. 합리화 시켜버리는 영.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런 영. 마치 에덴 동산에서 여자에게 사단이, 마귀가, 뱀이 꼬이면서 먹어. 괜찮아. 꾸준하게 여러분 유혹하는 그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냐 요즘? 내가 정직한가 정직하지 못한가? 난 도둑질 안 해서 난 누구 물건 훔치지 않았어. 나는 누구를 해하거나 뭐 뒷담화 쳐가지고 내가 누구를 죽이거나 그러질 않았어. 그런 윤리적인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의 문제.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다시 얘기합니다, 누가 길게 많이 열심히 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영으로 회개한 자의 기도냐. 예수님이 성전에 가보니까는 사두개파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멋있는 옷을 입고 손을 쫙 들고 여호와여,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는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오며 안식일을 지키는 자이며 우리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이방 여자 하나는 정말 창피한 마음으로 두려워서 떠는 마음으로 헌금도 동전밖에 없어가지고 집어넣으면 짤랑 소리 날까 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저 두 사람 중에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이게 뭐죠? 외식하는 자. 자꾸 보이려고 하는 자. 보이는 것으로 집중하는 자. 그러나 이방인 그 여인은 보이지 않지만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여인.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듣겠느냐?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열심히 기도하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한 영을 놓고 기도하자 믿으시면 아멘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의롭다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같이 여기고 깔보고 더럽다 그러고 같이 함께 식사하면 큰 죄를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때 예수님은 아주 대놓고 욕을 해버렸어요. 이 사단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 너희들은 하드웨어는 뻔질한데 소프트웨어, 속은 완전히 시체가 썩어가지고 냄새나는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기도한들 하나님이 듣겠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일주일에 몇 번씩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그때 예수님은 나는 너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너 정직하지 못하다고 얘기해요. 저는 가끔 우리 청년들하고 상담하면서 정직한 자가 있어요. 자기의 이야기를 정직하게 얘기하는 자가 있어요. 정직하지 못한 자가 있어요. 삥 둘러서 이야기하고 거짓말로 얘기하고 목사님이 들어보면 알잖아. 그러면 목사님도 멀찌감치 뒤로 후퇴해서 그래 열심히 잘하기 바란다. 그래 화이팅. 그렇게 하고 내가 뭔 얘기를 한들 정직하지 못한 대화인데 거기에서 여러분 어떤 해답이 있겠어요? 하나님도 그렇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정직한 기도가 뭐냐? 첫 번째는 여러분 행동이 없는 기도는 절대 하지 마라. 행동이 없는 기도. 움직이는 기도라고 얘기해요. 행동이 없는 기도가 뭐예요? 입으로만 하는 기도죠.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살아야 돼요.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고 확신하고 자신 있게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두 번째는요. 책임을 회피하는 기도. 절대 여러분 그건 정직한 기도가 아니에요. 책임을 회피하는 기도가 뭔가?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해야 될 텐데 죄를 짓고 나서 죄에 대한 대가가 두려워서 하는 기도. 보복이 두려워서 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교도소에 가서 설교하잖아? 엄청나게 은혜 받는다 사람들. 교도소에 가서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아멘 소리가 아멘 이 소리가 남녀들 소리가 이 형광등 이런 게 막 부르르 떨릴 정도야. 왜? 그들은 죄 지은 게 많거든. 지금 그거를 대가를 지불하고 있거든. 행동이 없는 기도는 정직하지 못한 기도예요. 행동이 없는 기도는 뭐냐면은 내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는 거. 공부 개뿔도 안 하고 내일 100점 맞게 해달라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100점 맞았다면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여러분 일한 사람이
하나님의 물질을 넣고 기도하면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십일조를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없는 가운데서도 섬기며 그러면서 예물을 넣고 기도하면 그건 정직한 기도예요. 그러나 부정직하게 여러분 비즈니스하고 노력하지 않고 아무 때든지 직장 때려쳐버리고 노는 날보다 일하는 날보다 노는 날이 더 많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사 그건 정직하지 못한 기도예요. 책임을 회피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목사님이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드웨어를 만들어가야 되는 나이거든. 굳은 살이 배면 안 되거든. 애를 낳고 40, 50, 60 돼가지고 여러분 그거 잘 안 빠져요. 오늘 어느 부부가 제 방에 와서 목사님 인도 갈 때 저희 부부도 같이 갈게요. 저희 같이 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예, 가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 앞에서 잠깐 부부싸움이 일어났어. 여자가 목사님 이 남편은 그냥 저한테 잘 이야기도 안 하고 자기가 혼자 막 결정하고 막 지금 칠순이 넘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시피시 웃더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우리 목사님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도 남자들은 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기도 제가 장로님께 그랬어요. 변명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잘 안 고쳐져요. 권사님 죽을 때까지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우리 교회로 오신 분이세요. 그런 거 여러분 사람이 한번 딱 굳은 자리에 베기면 사람이 한번 여러분 딱 굳은 자리에 베기면은 그거 빼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목사님은 청년들 설교할 때 굉장히 더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 여러분들은 굳은 자리 안 베겼다라고 나는 믿어요. 아직은 뺄 수 있는 나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40, 50 가서 애 낳고 여러분 그대 가서 여러분 굳은 자는 잘 안 빠져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돼.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욕심을 충족하기 위한 기도는 정직하지 못한 기도예요.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는 정직하지 못한 기도입니다. 이거 다 성경구절 지금 여러분 제가 찾지 않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막 서원해버리고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은 그래 야 너 대단한 헌신하는구나. 그러나 그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서원의 기도를 하나님은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작은 거를 못하는 자가 큰 서원을 한다고 들을까? 지극히 작은 거에 충성하지 못하는데 큰 것을 하나님께서 맡길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충족시킨다고 얘기할 때는 이게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기도가 다 끝날 때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걸 반드시 물어요. 하나님 쫙 기도하고 나면은 여러분의 귀에 안 들려도 여러분은 반드시 무조건 그 질문을 해야 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왜 그 기도가 응답돼야 되는데? 지금 그 기도가 너한테 왜 필요한데? 너가 지금 나에게 간구한 게 이건데? 왜? 그게 왜 필요한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성경에서 목사님께 내가 성경 헌금하기 위해서 그렇게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냥. 여러분 1,000원 있으면 그냥 100원 헌금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보세요. 너는 지금도 안 하면서 많다고 네가 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넌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욕심을 위하여서 내가 간구하는 간구이니 보면 알잖아요. 난 그런 학생들을 많이 봐. 공부 못하는데
자꾸 뭐라 그래? 뭐 책상이 없다, 창고소가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여러분, 책상 없어서 공부 못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못하는 애는 자꾸 다른 이유를 대. 그거 사주면 잘할 것 같을까? 그게 아니에요.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예요. 정직하게 기도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젊어서부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정직한 인간관계가 필요합니다. 시작. 정직한 인간관계. 자, 정직한 인간관계. 오늘 아침에 저희 식구들하고 교회에 왔더니 우리 사무실에서 사무권사님이, 목사님, 어느 남자분이 전화 왔어요. 오늘 안 목사님 만나러 온다고. 뉴욕에 있을 때 학생이었다고 그러는데, 안 목사님 설교하는 설교가 몇 시예요? 2시입니다. 2시인데 오늘 설교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예. 딱 왔는데 만난 거예요. 저하고의 관계입니다. 한 15년 넘었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아버님 교회 중고등학생들 제가 뉴욕으로 초청해서 뉴욕 비전 투어 다 같이 함께 하고, 목사님 아들하고 딸이 우리 교회에서 유학하면서 공부하고. 여러분, 인간관계는 우리 저 형제님 아버지가 저한테 매달 몇만 불씩 보내준 거 없어요. 이름이 용신인데 용신 형제한테 내가 잘해준다고 뭐가 나한테 막 생기는 거 없어요. 여러분, 유학생들이 한두 명이었어 그때. 인간관계가 정직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또 이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쟤한테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쟤 욕하고 다니지 말아야지, 기문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지. 그런 정직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다. 1차적 인간관계는 정말 인간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조금만 섭섭하고 여러분 죄짓고 여러분 이러면은 금방 연락 두절돼요. 다음 주일날 또 뉴욕 열방교회에서 찾아오시고. 계속 찾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간관계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청년들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 정직한 인간관계는 오늘 다윗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사. 영으로. 여러분, 저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의 인간관계, 그냥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학생 때부터 목사님은 봐왔어. 가끔가다 한국 올 때마다 여기에서 꼭 설교하고 갈 때 그때마다 봤어요. 중고등학생이었는데 청년부가 됐고 전도사님이 됐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또 선교사로 가시고. 그러면 긴 세월 속에서 전도사님이 나 불러다 밥 한 끼 사준 적 없어. 그러면 아, 정말 인간관계 참.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들 사이의 인간관계는 뭔데요? 한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아, 다른 교회에 있으면 안 되나? 뉴욕에서 찾아온 한 15, 10몇 년 만에 찾아온 우리 용신연계 너무너무나 반가워 보니까. 우리 동네 살더라고, 더군다나 또 하남에. 세상에. 유학생인데 자녀가 초등학생이래. 우와, 대박이다. 그럼 우리는 세월이 계속 지나도 어떤 관계였기 때문에, 어떤 관계였기 때문에 그 관계가 아닌 다른 거를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그건 정직한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거래, 이익, 손익계상, 인간적인 여러분 감정, 이런 관계라면 그건 정직한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간관계는, 연애관은, 가정관은, 남편, 아내, 우리 자식, 모든 인간관계는, 목사님이 수도 없이 많이 얘기해요. 아프리카에 가 있는 지금
이상규 박성아 형제자매 우리 선교사님에게도 제가 매일같이 얘기해요. 죽게 하듯 해라, 죽게 하듯 해라. 너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게 정직한 관계예요. 너는 나를 그렇게 이용해 먹고 너는 나를 손 있게 상 가지고 그렇게 대할 수 있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정직하게 너를 대해. 그냥 죽게 하듯 하는 거야. 네가 나한테 욕을 한다고 내가 뒤에서 들렸는데 그렇다고 내가 너를 만나가지고 잡아 죽이느니 살리느니 그건 똑같은 인간이야. 진정한 인간관계의 그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따라하세요. 사랑. 다시 한번 시작.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진짜 그런 사랑, 그런 관계성, 정직한 관계성,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완벽하게 여러분 거기다 표현해놨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지 못하면은 가짜 사랑이에요. 오래 참지 못하면 정직하지 못한 사랑이야. 확 두들겨 엎어버리는 거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많이 지나갔어요. 아, 설교 빨리빨리 끝내라고 막 올리는 거야. 내가 다 알아들어.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이제 올리는 거예요. 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저는 목사님은 저걸 무지하게 강조해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두 글자로 누구랑 결혼하라고? 누구랑 결혼하라고? 크리스천하고는 당연한 거고 그거 말고 딱 하나, 매너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매너 속에 다 나타난다. 그의 살아온 과거가 다 나타나고 그 집안이 다 나타나고 그 사람의 성품이 다 나타나고 그 사람 주변 사람 식구들이 다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매너야. 매너는 하루 사이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은 매너가 있고 밥 먹는 것도 매너가 있고 옷 입는 것도 매너가 있고 그 사람 주변에서 행하는 거 보면 참 매너가 있고 돈은 많지 않아도 그렇게 뭐 썩 잘생기지 못했어도 그래도 사람이 참 매너가 있다. 그거는 뭐예요?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올려주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견디지 못하면 마지막 견디지 못하면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으면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저 인간 계산하고 있구나. 사랑이 없으면 저 인간 순간적인 감정 가지고 접근하는 거로구나.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은 세상의 유행가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은 저를 봐요. 여러분 쓴맛 봐. 쓴맛.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쓴맛 보는 거고 여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쓴맛 보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정직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정직한 관계가. 그러면 연애 상대만 그러느냐 그 얘기예요. 아니에요. 내 친구를 대할 때도 우리 교회 교우들을 대할 때도 직장 가서 여러분 직장에 상사든 동료든 그것이 정직한 자예요. 인간관계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먼 훗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내 부모 죽게 하듯 하라. 내 누나, 형, 오빠, 동생 죽게 하듯 하라. 직장 가서도 마음속으로 저 꼰대가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 여러분의 손해예요. 그냥 죽게 하듯 하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가지고 대하자.
믿으시면 아멘. 난 선거 때가 되면은, 예? 선거 때가 되면 제일 발맛 없는 인간들이 유치원에 가서 애들 앞에서 가리키는 사람들, 개헌 후보들, 시장 가서 떡볶이 사 먹고 오뎅 사 먹으면서 시장 사람들하고 악수하는 인간들. 선거 때만 되면은 괜히 여러분 앞치마 두르고 산동네 가서 연탄 나르는 그 인간들. 진짜 인간성 더러운 인간들이에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왜?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온 게 아니야. 나 찍어달라고 표 뺏으러 온 거지. 떨어지든 붙든 그 사람이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한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 우리 결사적으로 찍어줘야 돼. 근데 저 여의도에 있는 저 인간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은 인간들이야. 사랑이 없어. 사랑이 있는 척 하기 위해서 궁핍하고 연약한 그런 데를 찾아가서 거기서 자기를 클로즈업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가짜라는 걸 더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여러분 올바른 인간관계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문제는 그런 인간들을 찍는 국민들이 바보예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이 와.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이 와서 장 목사님께 도와달라 그래. 그렇게 하고 선거 끝나면 안 오잖아. 체면상 가끔 오잖아. 정직하지 못한 사랑이 둔갑하면 저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느 날 유치원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국회의원이 찾아가가지고 유치원 어린이한테 야 너 아저씨 누군지 아냐? 알아요. 국회의원이에요. 어이구 이 자식 똑똑하네. 그리고 머리를 막 빡빡 쓰다듬어줬어. 그럼 아저씨 이름도 아냐? 아우 저 잘 알아요. 아저씨 이름 뭔지. 아니 유치원에가 어떻게 국회의원 후보자 이름까지 알아? 그랬더니 아저씨 이름이 뭔데? 그랬더니 저 새끼 그러더라고. 그게 뭐야? 그랬더니 아저씨가 TV에 뉴스만 나오면 우리 아빠가 저 새끼라 그래요. 그래서 난 아저씨 이름이 저 새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들이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정직하지 못한 인간관계가 얼마나 많은데요. 돈 때문에, 가진 돈 때문에, 미모 때문에, 재력 때문에, 학벌 때문에 그의 인간성이 어떻든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이것도 중요하지도 않고 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가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청년들에게 주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정직한 비전. 시작. 정직한 비전. 목사님이 청년부 폴로 맡았을 때는 비전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결론이 뭐예요? 비전의 결론은 여러분 직업이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바보예요. 직업은 먹고 사는 거야. 뭘 해서 먹고 살면 어때? 뭘 해서 먹고 살면 어때? 죄만 짓지 않고 더러운 돈 아니면은 뭘 해서 먹고 살면 어때? 대학교 동기들 만나면은 대학생 때 제일 공부 못하고 제일 노래 못하고 제일 형편없었던 장모모모 친구가 있는데 걔가 장로고 돈 제일 많이 벌고 제일 큰 집에서 어마어마하게 잘해. 걔는 대학교 때부터 수업 들어올 때보다 안 들어올 때가 더 많아. 제약회사에 입사하고 나서부터 약을 팔러 다니기 시작하는데 대단하더라. 안 목사 한국 나왔는데 우리 집에 다 같이 동기들 모이자 남자들만 다섯 명 모였는데 집이 얼마나 큰지 강남에 내가 첫 얘기가 그렇게 했어. 성찬아 우리 여기다 족구장 만들자. 우리 대학교 때 족구 엄청 했잖아. 집이 그렇게 커. 거실만. 뭐 하면 어때요 여러분? 죄만 안 지으면 되지. 그게 비전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은 아직 비전을 못 찾았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
비전은 뭐가 비전이에요?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아서 어디든지 쓰임 받는 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죽을 때까지 쓰임 받으면 그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했거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먹고 사는 거는 그건 직업이에요. 내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 내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에다가 비전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마치 돈이 많아야 비전 성취한 사람 같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비전 성취한 사람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숙명여대를 졸업한 어느 여자분이 목사님 사무실을 찾아왔는데 얼굴이 까맣고 정말 딱 볼 때 홈리스처럼 생겼어. 영어를 휘황찬란하게 잘해. 목사님 카톡을 제가 늘 받으면서 여러분 미안해요. 자랑이 아니라 목사님 보내는 카톡 저는 그걸로 위로받고 살아요. 목사님 선교 보고 해주시는 거 목사님이 보내는 메일 또 간단한 큐티 그래서 저는 한국 나오면 목사님을 꼭 뵙고 싶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자동차로 7시간 북쪽으로 가면은 있는 어느 조그만한 시골 동네에서 거기서 신학교를 하시는 여자 선교사님이세요. 독신이에요. 얼마나 한 시간 반 얘기했는데 내가 그보다 난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가진 거라면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고 손녀가 있다는 것밖에는 더 자랑할 게 없어.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자기 친구가 죽어가지고 나온 거야. 그 친구가 죽은 친구가 우리 집사람의 친구야. 또 암으로 죽었어요. 우리 집사람 올해 60인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투병하면서 암으로 투병하면서 양윤경 남편 되신 아내곤 목사님을 꼭 만나라. 에티오피아에 많이 가시니까. 자기 신학교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해요. 자기는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다는 거 그거 하나가 너무나 감격스럽대. 좋은 대학 나왔어요. 상당히 실력 있어. 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다는 것이 목사님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가르치는 신학생들 제가 다 못 가르칠 때는 외부에서 강사님들 모시다가 이 사람들을 목사로 만들고 이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요.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많은 고난, 핍박, 테러 그 다음에 남자들이 막 그냥 막 못 살게 굴고 그러나 나는 그런 핍박이 올 때마다 목사님 어떤 생각하냐면요. 내가 제대로 사역하는구나. 내가 정말 정직하게 사역을 잘하고 있으니까 저런 핍박이 오는구나. 내가 세상 방법대로 타협하지 않고 저 사람들 얼렁뚱땅 내가 비유 맞추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는 저런 핍박이 오는구나. 그런데 그 핍박도 자기가 금방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주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막 60이 넘으신 독신 여자 선교사님 그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비전어리다. 꿈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다 선교사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 로마에서 죽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 어쩌면 그런 비전을 주십니까? 로마에서 뭐 총리가 된다든가 요셉처럼 그런 비전이 아니라 바울아 너 로마 가야 돼. 그리고 로마에서 죽어야 돼. 성경 구절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저를 보세요. 바울을 향해서 이게 내 비전이야. 너 잘 먹고 잘 자는 게 비전이 아니라 너 나를 위해서 로마 가서 처참하게 죽어야 돼. 그래야 로마의 복음이 확 확산돼. 그래야 초대교회가 생겨. 네가 성경의 3분의 1을 쓸 줄은 바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거 개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먼 훗날에 정말 로마로 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포송줄에 묶여가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재판받기 위해서. 사진 올려주시겠어요? 이번에 청년들하고 같이 갔던 성지순례예요. 볼레로? 아, 보디올. 저 동네가 보디올이에요. 저기 가이드 되시는 집사님이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돌에다가 비석 하나 새겨놨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언제 여기에 도착한 바로 이쪽 앞에는 다 바다예요. 항구예요. 저 뒤에 있는 건물은 교회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기념교회를 거기다 세우고 바울이 도착한 그 항구에다가 바울이 죽으러 온 사도행전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걸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부터 로마까지 걸어가지고 한 달 동안 죄수로 묶여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선 저기서 죽습니다. 저기가 로마에 있는 바울 순교교회에 대해요. 바울 순교교회. 트레스 폰티아 교회. 트레스 셋이죠. 폰티아, 파운틴, 물이 솟구친다. 바울이 거기서 참수형 당해서 죽어요. 머리가 댕강 잘라져가지고. 댕강 잘라진 머리가 언덕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대굴대굴 세 번 굴른 그 세 번 그 자국에 지금도 여러분 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트레스 폰티아 교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단두대입니다. 돌 기둥 위에다가 머리를 대고 그리고 도끼로 찍어가지고 머리를 댕강 잘라버린 그 장소. 거기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그리고 먼 훗날에 거기에다가 바울 기념교회를 세웁니다.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이태리의 3대 성당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베드로, 두 번째 바울. 저 바울 성전에 들어가 보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죠. 어마어마합니다. 그 성전 강대상 밑에는 지금 우리 청년들이 머리를 뒤밀고 쳐다보고 있는 거기에 사도 바울의 시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묘예요.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정직한 자는 마지막 하나님이 저렇게 써요. 정직의 길을 갈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직하지 못한 이유는 어려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정직하지 못한 이유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편법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바울만 그러느냐? 지난주에 인도의 우물을 파줬던 선교사님이 저에게 편지가 왔어요. 저 자매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이걸 제가 청년부 설교의 예화로 써도 되겠습니까? 괜찮다고. 목사님, 먼저 안타까운 소식은 지난 금요일 오전 우리 아시아 교회 이름입니다. 아시아, 소망이라는 뜻이죠. 안젤리 자매, 19살입니다. 굉장히 예쁘게 생긴 19살 자매가 길을 가다가 동네 폭력배에게 테러를 당하여 머리와 어깨 등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특별히 머리가 찢어지고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려서 처음에는 혼수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이유는 안젤리나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 때문에 매번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었는데 그날도 교회에 아동부 어린이들을 가르치러 가는 길을 갑자기 뒤에서 몽둥이로 머리를 가격하는 것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머리 수술을 했어요. 너무나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서 급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머리를 아주 심하게 다친 것은 아니라 수술 후 지금은 좀 안정을 찾았습니다. 머리가 파여서야 해. 저걸 꼬맨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 좀 길지만 경찰들이 왔지만 그 폭행을 한 놈이 그 동네 부자 힌두교 지주의 아들이 되어서 또 그냥 경찰들이 유야무야 넘어갈 것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안젤리 부모님도 또 우리 사역자들도 정말 억울해도 더 이상 관여하면 또 어려운 핍박이 오기에 그냥 용서하고 참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인도 한편에서는 여러분 저렇게 핍박당하는 교사들이 있어요. 19살 난 젊은 청년이, 여자 선교사님 한 명은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선교사님 제가 추석 지나고 나서 인도에 들어가는데 그때 한번 만납시다. 이쪽에서 일단 일주일 학교를 건축하고. 저렇게 맨맞은 빨리 예수 믿지 말지.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그래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도 여러분 헌신해야 돼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런 자들을 도와야 되고 저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나 하나 예배 잘 나오면 되는 것이지, 나 하나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저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 피 위에 지금 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밝게 얼굴은 부었지만 퇴원하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헌신의 농도가 달라요. 정직의 농도가 다른 거예요. 오늘 설교가 길어졌지만 마지막 한 구절 성경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왜 받습니까? 정직해서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부정직할까요? 내 안에 의가 없어서 그래요. 두려워서. 천국이 뭐예요? 잘 들어. 죽어서 가는 게 천국만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 천국같이 사는 거예요. 누구는 지옥같이 살아. 누구는 인생이 지옥 같아. 맨날 입에 욕을 달고 살고 있어. 맨날 입에 지옥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놈의 세상, 이놈의 세상 하면서 부모님들 원망하고 입에 아주 18 달고 살고 욕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 죽음은 그의 영혼은 또 진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천국은 뭔데요? 슬픔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고 이 땅에서도 그냥 즐거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정직합시다. 정직이 여러분 성공의 길이에요. 다 일어납시다. 그 자리에서 우리 찬양단 나와서 반주해주고 찬양할 때